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바로 인천 남동구. 이곳에 아주 특별한 천하장사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세탁기를 들어올리는 한 남성 발견. 혹시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일까요? 선생님, 제가 네? 이 동네에 유명한 천하장사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선생님이신가 봐요. 아니,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저쪽으로요? 예. 선생님 아니에요? 예, 저 아니에요. 체격이 딱 선생님 같은데? 아니,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오? 오늘의 주인공이 확실해 보입니다. 세탁기보다 두 배는 더 커 보이는 대형 냉장고를 그것도 혼자서 업고 나르는데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대로 직진. 아니, 그런데 잠깐. 자세히 보니 한 손은 주머니에 들어가 있습니다. 힘든 내색 하나 없이 거뜬히 냉장고를 옮기는 이 남자. 아니, 선생님이 이 동네에 엄청난 천하장사를 하는데 맞나요? 한 팔로 물건 지는 거는 근데 뭐 엄청나진 않아요. 별별 인생의 주인공, 한팔 천하장사 김진호 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임무는 3층에서 세탁기 수거하기. 도착하자마자 한 팔로 세탁기를 요리조리 꺼냈는데요. 그대로 망설임 없이 80kg이 넘는 세탁기를 진호 씨 혼자 단번에 들어올립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탓에 진호 씨는 세탁기를 든 채로 계단을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는 진호 씨에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팔 천하장사답게 가뿐하게 도착. 계속되는 힘든 작업에도 한 팔만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선생님, 네. 아무리 힘이 세서도 한 팔로 이거 지고 가시네요. 한 팔이 불편하니까 당연히 한 팔로 지고 가죠. 한 팔이 불편하시던데. 네. 주머니에 넣고 있잖아요. 팔이 있긴 한데 그 신경이 많이 나가서 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진호 씨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불의의 사고. 차가 한 50m 날랐어요.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조수석에 임팩트 바가 부러지면서 팔을 뚫고 지나가서 신경 세 개가 다 고장났어요. 그래서 27살에 경찰의 꿈을 이루자마자 사고를 당한 진호 씨. 3년이라는 긴 세월의 입원 생활 후에야 병원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 팔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단 보는 시각이 아 되겠어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여기 인천에 와서 중고 부품을 써보니까 금방 고장이 나고 내가 하면 좀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뭐 한 17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선수가 되죠. 한 손만 사용해야 하는 진호 씨의 특별한 노하우. 손 되는 데를 잡으시고 냉장고를 앞으로 이렇게 기울이면서 엉덩이를 드시는 거예요. 와, 다시 봐도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경력 17년의 내공.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까지 가능한 진호 씨. 쉬운 것 같진 않은데 쉽게 하시네요. 이게 좀 하다 보면 요령이 늘어요. 저희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예?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아, 도전? 항상 패기 넘치게 도전장을 내미는 우리의 제작진. 자신만만해 보입니다. 한껏 화난 팔 근육으로 과연? 안 될 것 같아. 천하장사는 뭐 아무나 하나요? 이게 이게 힘이 세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네, 나는 뒤에 가죽을 댔잖아요. 가죽? 이거 옷이 좀 네, 옷 내가 만든 거예요. 등에다 가죽 댔잖아요. 들 밀리잖아. 오른손이 못한 일까지 책임진 진호 씨의 소중한 왼손입니다. 다음 수거 작업을 위해 서둘러 가게를 나서는 진호 씨. 모든 일을 직접 하다 보니 운전도 혼자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무슨 일이든지 혼자서 해냅니다. 아니 선생님, 이게 일반 자동차도 아니고 수동 기어 넣어야 되네요, 이거. 네, 넣어야죠. 네,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만 힘들지 뭐. 이 연습이 좀 중요하니까. 연습하다 보면은 뭐.
그렇게 두 번째 목적지도 무사히 도착. 고장나거나 버려진 중고 가전제품을 수리해 판매하고 있다는 진호 씨. 차. 여기는 어떤 물건을 가지러 왔을까요? 여기가 습기가 차가지고 주인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면서 좀 정리를 해달라 그래서 온 거죠. 두 손으로도 쉽지 않은 냉장고 문 해체 작업도 한 손으로 척척. 한 손으로 하기 좀 되게 힘든 건데 이거.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진호 씨만 물건을 옮기는 것 같지 않나요? 분명 사람은 셋인데 말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다 같이 들어서 옮기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오케이. 같이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왜 혼자 메고 오신 거예요? 아, 저 앞에 차가 있잖아요. 차가 다치면 안 되니까. 에, 사람이 이렇게 드는 높이가 있잖아요. 가지고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각각 할 일이 따로따로 있어요. 수거 작업이 끝난 진호 씨는 쉬기는커녕 길가에 버려진 가구도 함께 챙깁니다. 아니, 그건 또 어디에 쓰시려고요? 이런 걸 이렇게 사가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어르신들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주려고. 알고 보면 참 따뜻한 진호 씨. 하지만 손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주머니에 있는 거 뭐 좀 보여달라 그러기도 하고. 네. 가끔씩 뭐지? 뭐 있는지 보여달라 그래요? 네. 귀한 거 있는 줄 알고? 아니 뭐 자기를 공격하려고 주머니에다가 주먹을 쥐고 있다 뭐 이런 사람들. 보는 사람이 아 불편한데 저게 쉽겠냐 이렇게 보니까 좀 불편한 거지. 보이는 것만 그렇지 뭐 생각보다 이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진호 씨는 또다시 케이블선을 챙겨 어디론가 향합니다. 이모 계세요? 계세요? TV가 고장났다는 연락에 바로 달려온 진호 씨. 혼자 사는 단골 손님을 찾아가는 특별 수리 서비스라는데요. 됐어요, 이모. 세상에. 그 단자가 전에는 우리 손님이셨어요. 손님? 네. 저 바깥에 있는 세탁기 나한테 사신 거예요. 아, 세탁기 손님. 네. 그러니까 손님이 지금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또 찾는 경우가 있네요. 아, 여러분 왔다 갔다 해요, 그 앞으로.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 예. 어. 그리고 잘 알아요.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착해요. 저거 얼마야? 안 좀 돼. 왜? 잠깐 해주는 건데 뭘 돈 받아요? 저게 뭐라고? 그러잖아. 그럼 돈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에이. 또 필요 없어. 아, 나 고마워서 어떡하나. 저 뭐야 텔레비 저거는 한 1년 봐도 되겠어요. 진호 씨는 전문 지식 하나 없이 어깨 너머로 수리를 배웠다고 하는데요. 이제 고쳐지면 일단은 좀 마음에 좀 성취감이 좀 더 있죠. 수리가 모두 끝나고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는 물론 색바랜 곳에는 예쁘게 칠까지 해주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냉장고. 완전 새 제품 같습니다. 소비자가 봐서 기분이 아주 좋아하시면 새 거 같으네요 이러면 또 저희도 또 얻는 성취감도 크고. 그날 저녁 어딘가 분주해 보이는 진호 씨. 사장님. 근데 뭘 실으신 거예요 지금? 특별한 손님이 있어갖고 예, 뭐 배달할 게 있어요. 진호 씨만의 VIP 손님을 만나러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곳은 바로 진호 씨의 부모님이 계신 곳. 우리 엄마 겨우시냐? 어떤 옷가? 내가. 어머니를 위해 직접 고구마를 챙겨온 진호 씨. 특별한 손님이라서 그 어머니셨어요. 우리 엄마가 제일 특별한 손님이지 내 인생에서. 아. 네? 그다 놔주고 키워줬는데. 어, 맞는 얘기예요. 네. 욕도 많이 하시고. 뭐. 아이고 왜 그래? 밝은 아들을 보는 부모님은 늘 걱정스러운 마음뿐이라는데요. 이렇게 저 한 손으로 말이야 저기 가지고 들고 살라며 그거 맞추는 거 저 보기가 정말 이렇게 안타까웠어.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얘가 이런 거 갖다가 곤쳐서 나를 줘도 그냥 가슴이 아파. 나는 항상 이 사람한테는 가슴이 아픈 일밖에 없어. 내년에는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럼. 그럼. 기대를 갖고 살아야지. 아이, 기대를 갖고 살아야지. 그리고 앞만 보고 가. 어, 예. 옆도 보지 말고. 어이, 그럼. 나 가는 길만 가. 아, 그럼요.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 진한 포옹으로 마무리. 다음 날 진호 씨의 하루는 다시 분주한데요. 이번에는 고난도 양문형 냉장고 수거 작업입니다. 아무래도 이건 진호 씨 혼자서는 무리 같아 보이는데요. 우와, 무려 100kg이 넘는 냉장고까지 거뜬히 성공했습니다. 한 팔의 천하장사. 아니, 한 팔의 슈퍼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손이 미끄러워갖고. 아, 많이 힘드세요, 이거? 이게 무거워서 힘든 게 아니고 손이 미끄러져. 그리고 이제 막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게 이렇게 막 묻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잡는 게 힘들어. 수평 잡는 게. 그런 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힘든 건 없어요. 지금 굉장히 허걱거리고 계시거든요. 아, 허걱거리지 당연히 그래. 어. 이게 무게가 얼만데. 어. 냉장고의 무게도 깃털처럼 만들어버리는 진호 씨의 긍정 파워. 고맙다 그러고, 아, 물건 좋아요 이러고 그러면 기분 좋죠. 일할 때가 있고 일자리가 있고 내가 좀 부족한데도 뭔가 일할 수 있다는 건 그게 행복한 거죠. 오늘보다 더 찬란한 진호 씨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